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 사무엘하 18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해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기록하면서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전쟁을 위하여서 각각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군대를 배치를 합니다.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의 휘하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위위양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각 교회다라고 해서 나 하나만이 교회가 아니라 또 이렇게 무리가 모여지잖아요. 그럴 때 이 모여진 우리 각 사람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무리로 모일 때 우리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이와 같은 전쟁을 준비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기로 작정하신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할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의 죄에 이른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분을 보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빛과 어둠의 전쟁 속에 놓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전쟁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쟁을 잘 이길 수 있는 준비하는 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전쟁을 위해서 용사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용사가 되어져야 해요. 우리 각 사람이 용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 군대 지휘관들을 세웠어요. 천부장을 백부장을 세우고 그 군대를 지휘하게 했어요. 이 말은 단계별로 지휘관을 세워서 그들을 통솔하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나 한 사람을 교회로 생각할 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원수를 대적하는 전쟁을 할 때 내 안에 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계적인 믿음의 과정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 천부장의 믿음이었다. 이만큼 많은 것들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솔할 만큼 강건해지도록 이끄십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또 우리의 공동체라는 교회 속에서도 똑같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용사를 배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도자 양육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지도자? 사람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지도자의 개념이 오늘날 잘못되어 있습니다. 누구 위에 군림하는 자라 가르치는 선생이 되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용사가 되어지도록 단계적으로 양육되어져서 내가 또한 따라오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도록 자라나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왜 더 많이 먹여주기도 하고 더 훈련 속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일을 나는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게 할 때 그 사람은 그 부분에서는 이미 강력한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각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대로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능대로 그 직분을 주고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을 가면 4절 말씀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을 또 그 지체가 가진 기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체마다 기능이 달라요. 손은 손의 기능, 발의 발의 기능, 입의 기능, 코의 기능 다 기능이 다르지만 결국은 이 모든 기능이 각각 자기의 일을 하면서 하나로 그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처럼 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많이 비교했어요. 이런 것이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행해요.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는 안 하시네. 다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 뭐 무슨 환상을 봤다 그러면 나는 그런 것도 못 보고 굉장히 위축되어지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찬양처럼 나의 갈 길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보여주든 말씀을 하시든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주로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졌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직분, 나한테 이 몸의 지체의 각 기능이 다른 것처럼 그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있으면 천부장이 있죠. 근데 백부장이 영원히 백부장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천부장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각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 다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중요한 건 주님과 나 사이가 지금 어떤 것인가만을 생각하면 돼요. 어떤 분은 기도가 많이 안 된다고 나한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이 기도를 잘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누가 시키셔요? 성령님이 시키시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더 깊이 못 들어와서 깊은 기도를 못하냐? 그건 그만큼 내가 육의 생각이 많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찾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게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만큼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육의 생각이 많을수록 성령은 역사하지 않거든요.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이 제거되는 만큼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육의 것을 자꾸 제거시키는 것을 그만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단계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면 다 맞다고 동의하실 거예요. 다릅니다. 이전에 기도 30분 했던 거하고 더 깊어졌을 때 30분 기도한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오늘 내가 깊이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내일도 깊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맡겨졌기 때문에 깊이 기도를 했지만 내일 내가 육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걸 사로잡는 그 순간에 입으로는 한 시간을 기도를 했어도 중언부언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오히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볼 때에는 기도를 길게 하니까 아주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 같고 방언도 막 다다다 하니까 와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이게 영적으로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만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압니다. 영으로 깊이 교제하던 사람이 입으로만 기도를 하면 심령이 괴로워요. 근데 그걸 괴로워하지 않는 건 더 심각한 거예요. 내가 입으로 주불주불주불 한 시간 기도를 하니까 괴로워하지 않는 거. 그것은 그만큼 뭔가 이미 거기에 젖어서 타성이 되어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진실하고 정직한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대가 되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었다 그래서 군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쟁에 나와서는 칼과 창을 쓸 줄 알아야 용사죠. 그것을 정말 사용해서 적군을 무너뜨릴 수 있을 때에 군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그것을 무찌를 수 있을 만큼 주님은 나를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고 거기서 늘 승리하면서 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은 건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그만큼 더 교제가 깊어지고 빨리 더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고 이와 같은 단계적인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게끔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게 1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능은 다르고 직분은 다르지만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은 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한 성령이 모든 각 사람에게서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성령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성령님이 양육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각 사람의 이 기능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뇌에서부터 신경이 전달되어질 때 그 신경이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 거지 지체가 지체로 있다고 해서 이 지체가 뇌의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경이 여기까지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신경이 전달이 안 되면 지체가 있어도 얘는 불구가 되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었어도 전쟁을 준비하는 용사로 주님이 나를 키우려고 하셔도 중요한 건 머리의 지침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백부장, 천부장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요압의 수하에, 아비새의 수하에, 이때의 수하에 사람들을 다 나누어서 잘 분배를 하였어요. 하지만 분배하고 지시한 명령을 따르느냐 안 따르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또는 믿음을 가진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지상대 위임령입니다. 이때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명령이거든요. 무슨 명령?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 이 권세를 또한 너희에게 이제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을 때 천부장과 백부장을 어떤 사람을 세우겠어요? 다윗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그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어졌을 때 세우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권세대로 그 일을 이루는 자를 세우신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시지 그렇지 않은 자를 세워서 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마치 주의 종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거짓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를 하고 거짓, 그래서 종이 되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어디서 구별이 되어져요?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열어보니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받은 대로 행함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받은 대로 그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내어드리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분부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밭을 가는 소의 멍에를 씌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일하는 자에게 주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물질도 있는 것이고 은사도 주어지는 것,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도록 부르셨고 첫째, 두 번째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부르셨고 그래서 그분 앞에 영광 돌리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부르신 거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개념 자체를 완전히 다 바꾸셔야 합니다. 누굴 위해서 나는 사는 자인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인 겁니다. 그렇게 부장들을 세워서 전쟁의 준비를 시킵니다. 주님 안에 잘 준비되면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준비되게끔 하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주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맡긴 일에 그저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절로부터 보니까 이렇게 세우고 나서 다윗이 나도 너희와 함께 가리라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아니요 왕은 나가지 마소서 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 자, 이 악한 마귀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무너뜨리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초점인 것 같으나 사실상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관심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하와가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바로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과 마귀의 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누가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주로 아버지로 모셨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져 버렸어요.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의 삶을 살 때 잘 사냐 못 사느냐, 이 땅에서 무너지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주로 내 삶에서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그 이름이 높여지도록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의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육의 생각에 순종을 하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곧 마귀가 주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내 육의 생각 하나를 잠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의 이름이 높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이름이냐 마귀의 이름이냐. 내가 누구를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지느냐. 거기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내가 육의 것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선택을 아버지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선택을 하고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내가 아버지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저 마귀의 종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육이 올라오지 않으려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 위임 권위가 주어진 만큼만 일하셔야 돼요. 결정권이 나한테 어떤 부분까지는 결정권이 있으면 거기까지는 내가 임의로 해도 내 결정권이 여기까지인데 그 이상을 내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죠. 사회라는 것도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각 회사마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교회에도 그와 같이 위임 권위를 줘서 하나님의 위임 권위가 목사에게 있지만 목사가 할 수 있는 권세가 한계가 있는 거죠. 또 그 아래의 직분자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권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은 전쟁에 나갔을 때 지금 우리보다 왕이 중요하다. 왕을 죽여버리면 다 끝나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서 사단은 뭘 빼앗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가장 원하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함을 받는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이 말씀을 아예 여기다 새기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백성들의 권유한 것을 자 보면 첫 번째 백성들은 이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압살롬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그의 아들이니까 그 전쟁에는 안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 전쟁은 이길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한 건 이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왕을 뒤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압살롬의 영, 이 교만의 영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함께해야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해야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이 전쟁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게 있어지는 모든 전쟁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그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마귀는 진멸하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끔 하는 완전한 이루심이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뜻이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윗이 성에 있으십시오,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할 때 이 싸움을 나갈 때는 이미 다윗의 군대인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군대로서 그들이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성령이 예수님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군사가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군하여 나아가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잘 아시죠? 노래도 있잖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당신의 이름을 나의 삶 중에서 높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걸 잊지 마셔야 해요. 내가 얼마만큼 그분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다윗이 변화된 걸 볼 수 있어요. 암몬 족속의 성 라빠를 침략하러 나갔을 때 다윗이 나가지 않았죠. 그때 일어난 사건은 뭐였어요? 궁전 옥상에 올라가서 결국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오늘 이들이 나아갈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문 곁에 서서 그들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말을 그가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합니다. 이땐 다윗의 나이가 이미 많이 먹어서 백성들이 염려해서 권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그만큼 높은 자리에 서서 부리는 심령이 아니라 그들을 배웅하며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마음가짐이 있음을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문 곁에 서서 그 전쟁을 나가는 자들의 하나하나 그들을 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군대들이 나아가는 거. 이 군대들이 나아가는데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 이 말씀을, 그러니까 몸은 잘 안 움직이고 있는데 내 영에서 계속해서 마하나임, 이 다윗의 군대가 지금 나아가는 것을 이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아가는 것으로 계속 저한테 그 마하나임을 외치게 하셨어요.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이 군대가 지금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서 나가게 하는 거. 아, 그냥 다윗의 군대가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70명을 둘씩 내보내죠. 그들을 둘씩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권능을 주셔서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3장 10절을 보면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한다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나가면 1000명을 당하고 두 사람이 나가면 10,000명을 당할 수 있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명이 나아가고 1000명이 나아가는 것이 숫자로 개념을 하면은 많은 개념의 숫자이겠지만, 주님의 권능은 우리는 한 사람이겠지만 우리를 따르는 천사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000명. 우리를 따르는 천사는 10,000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나아가든 나아갈 때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자는 당당히 나아가셔야 돼요. 물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여러분의 가는 모든 삶의 걸음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예요. 내가 나가지만 나와 함께하는 천사가 100명이, 1000명이, 100명, 1000명은 뭘로 정해질까요? 여러분의 기도한 만큼의 숫자로 정해져요. 여러분이 얼만큼 주님 앞에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천사의 수가 다른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나아가는 길에 천사가 함께하며 전쟁을 나아가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우리 주 대장이 이미 승리를 했고 그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또 천사가 나를 도우니 가는 곳마다 승전가를 울리고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야곱이 혼자 갔던 게 아닌 것을 보여준 게 마하나임이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행보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마하나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늘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이게 또 다른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의 의미 있느냐? 100명, 1000명씩 나아가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권능을 주고 둘씩 내보내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은 바로 말씀의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우리 16절을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말씀이 왜 다 짝이 있고 빠진 것이 없이 다 서로가 짝이 있고 이 모든 것들 여호와의 영이 명령하셨고 이 영들이 이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어서 그 짝들이 서로 보완하고 싹들이 그 말씀들이 서로 구약과 신약이 서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조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분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 구원으로 세우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을 일으켜서 세우신 분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가를 이 성경이 하나하나가 다 그것을 조명하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또한 어디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짝을 이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짝을 지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곧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역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 아, 그래서 군대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일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이구나. 성경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렇게 말씀에 짝이 있게 기록하였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또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하나둘을 세우면서 짝이 있게 하시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루어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전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왜곡시켜서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를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헐고자 하는 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5절에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했고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도 예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입어서 그의 군대, 그의 백성, 그의 교회가 된 자인 거예요. 그러한 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사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은 한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아담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교만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 말이에요.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않는 자가 없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다 용납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그분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서 모든 자에게 내가 함께 주님 앞에 나오도록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원수짓을 한 자랄지라도 이 원수짓을 한 사람을 내가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먼저 35절에서 36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자, 37절 같이 봉독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에게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압살롬이 죄를 다윗은 이미 용서한 거예요. 압살롬이 그와 같이 대적하기 때문에 그 전쟁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미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압살롬에게 다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셨다면. 아멘. 은혜는 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주었어요. 그들이 아직 믿지 아니하던 하나님이 아직 그들에게 그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다는 이 주관적인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걸 잘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내가 그 생명을 풍성히 얻은 자가 되어져서 그 풍성한 생명 또 그 사랑을 풍성히 얻은 자가 돼서 그 사랑을 부어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땠느냐 상관하지 마시고 사랑은 베풀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은 그저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제자들이 둘씩 나아갔을 때 평안을 먼저 빌고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안을 빌고 복을 빌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주 안에서 그들에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데 아낌이 없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셔야 하는 거예요. 너는 받을만 해. 너는 아니야. 제가 옛날에 전도하러 길에 나가서 했을 때 사람 얼굴을 다 보고 있으면서 저 사람은 안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지나가 너는 패스. 아, 저 사람은 좀 얘기를 하면 좀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참으로 우리가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을 가리면 안 되는 거. 주 안에서 내 판단, 내 시선에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수짓을 한 압살롬에게도 너그러이 하라 한 이 다윗. 바로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의 길에 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 사람이 나한테 미운 짓을 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옳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할 뿐이지 왜 그걸 통해서 나로 회개케 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오늘 주신 말씀 몇 가지 되죠?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게 다 각자에게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주고 양육하시고 세워서 용사가 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전쟁을 다 준비시킨다는 것. 그런데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때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내리고 예수 이름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의 것을 쫓아가게끔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것,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이 모든 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보라 한 것처럼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사가 나와 함께해서 내가 나아갈 때 나는 한 명이지만 수천 수만이 군 천사들이 나와 함께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우리가 나아갈 때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와 같이 나아가는 자는 바로 나에게 원수짓을 하는 자일지라도 그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내가 받은 사랑을 갖고 그들도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말고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할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고 나는 충성을 다할 것뿐이라. 그래서 그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그 이끌림을 받는 자라는 이 사고, 믿음이 다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는 나는 몸이라는 것,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내가 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여서 주님이 나를 이끄는 길은 어디로? 영생으로. 그러니까 나는 영생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매 걸음 속에 주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그 순종으로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그와 같은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위해서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우고 그들을 요압의 수하에, 아비새의 수하에, 잇대의 수하에,
각각 사람들을 분할해서 세우는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 몸에도 우리가 각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가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고자 작정하신 그 뜻을 완성하실 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니 아버지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와 같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시고 그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가 갖게 하셔서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소원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 모든 걸음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온 땅에 나누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원수일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아는 자가 되어져서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며 그 나눔에 우리의 마음을 나눔에 진심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직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